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걸 실제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뜯어보려고 저도 이거를 택배를 받고 안 뜯어봤는데 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여러분 먼저 봐요. 안 볼래. 보이세요? 짠!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입니다, 여러분! 대동강! 이거 혹시 막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대동강 맥주 공장. 주얼리 보리 지금 흰쌀 30% 오프. 알코올 함유량 4.5% 이상, 용량 640ml 보관 건조. 남북협력교류법에 위반하지 않고 정식으로 통관된 맥주입니다. 외국 유튜브에 올라온 건 모르겠지만 한국 유튜버가 이거를 직접 마시고 리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내 최초 대동강 맥주 리뷰 한번 해볼까요? 대동강 페일에일이라고 그 맥주가 이 똑같은 대동강 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른 맥주. 일단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까요? 까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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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 맥주. 맛을 먼저 볼게요.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대동강 맥주 옆에 잠깐 넣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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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들려! 냄새가! 냄새가 어떠냐면은 여기 있는 그 맥주 발효된 그 보리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은은하게 아주 미세하게 나는데 이 대동강 맥주는 약간 보리의 그 구수한 향 있잖아요. 그 냄새가 진짜 강하게 팍 나면서 알코올 냄새가 약간 얘가 더 난다고 하면은 알코올보다 구수한 그런 그 향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맥주.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나라 맥주들보다 훨씬 맛있다고 나오는데 맛이 진짜 틀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뭐부터 먹을래? 1번부터 먹을래? 2번부터 먹을래? 2번. 2번? 응. 먹어봐. 알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는지 평가를 해주는 거야? 자, 2번이야 그게? 2번? 응. 그리고 이게 1번이야. 이게 좀 더 강한데? 뭐? 이거 이게? 응. 1번이? 그 맥주 맛이 더 강해. 향이 강하다는 거야? 맛이 강하다는 거야? 맞아, 향이 좀 더 강해. 향이? 응. 맞아? 향이? 응. 1번? 어. 네요? 아니야?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이게 북한 맥주야. 아 진짜? 어. 그게 좀 더 강하긴 해. 이게 좀 더 강해? 응. 이건 어때 그러면? 내가 이거 먹자, 먼저 먹었잖아. 어, 먹다 먹었는데 어. 이게 좀 센 거야. 그래가지고 어? 한국 게 좀 더 향이 강하나? 하고 다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같았어. 두 번째 먹은 게 훨씬 향이 강했어. 응. 대동강 맥주와 이 한라산 소주를 섞어가지고
푸오메. 근데 이거를 통일주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의 한라산, 북한에 있는 대동강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통일주. 근데 저는 보통 7:3 이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뭐야 뭐야 뭐야? 너 너무 부드럽잖아 이거. 이게 내가 눈넘김이 진짜 부드럽고요. 보통 저는 한 3분의 1 아니면은 반샷 이렇게 하거든요. 원샷을 해도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 술이 술술 넘어가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여러분 맥주가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맥주가 오래 놔두면 김이 빠지잖아요. 일단 먹고 얘기를 다시 합시다. 우후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짠! 얼굴이 조금 빨개졌나요? 아니죠? 이 맥주는 한국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이 맥주 한 병 값보다 세금이랑 뭐 이제 뭐 택배비 막 이런 게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제가 대략 듣기로는 관세가 30%, 주세가 72%, 교육세가 30%, 부가세가 10%가 이 한 병에 붙는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맥주를 한 번씩 드셔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막 리액션을 하고 맛있다고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대동강 맥주 국내 최초 리뷰를 하면서 통일주까지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